조갑제를 오늘 마지막 애국연사로 모시겠습니다. 조갑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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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개 26번째로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드는데 김정일, 김대중, 노무현이가 귀한 게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자기가 귀한 것을 놓고 나라가 잘 되는 것을 회방 놓는 데 바쁜 김대중, 노무현 두 사람은 이 대한민국의 삶의 질을 공짜로 누리고 있으면서 대한민국에 대해서 감사한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승만 박정희한테 고맙다는 이야기를 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기성세대 여러분들의 피와 땀과 눈물에 대해서 노무현이가 평가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김대중 노무현 이자는 어떤 자입니까? 불효자죠. 불효자. 불충한 자입니다. 나라에는 불충한 자고 어른을 알아보지 못하고 고마워할 줄 모르는 불효자, 불충자 김대중 노무현. 이제 노무현 김대중은 국민들을 향해서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노무현이는 돌아갈 찬스가 있었습니다. 지난 10월 9일날 김정일이가 핵실험을 했을 때 그날 오후에 이야기했던 대로 포용정책을 폐기하고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김대중이가 압력을 넣으니까 24시간도 안 돼서 바꿨습니다. 즉 본인이 김대중과 김정일과 손잡고 자포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동시에 대한민국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저의 말이 과장입니까? 무호남, 무국과 호남이 없으면 대한민국이 없다. 이것은 대한민국에 대한 모독입니다. 제가 경상도 사람인데 경상도가 없으면 대한민국이 없다라고 하면 돌맞아 죽지 않겠습니까? 나 김대중이가 없으면 대한민국이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하고 맞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국가를 분열시키는 지역감정을 선동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노무현, 김대중이 두 사람이 하고 있는 것은 뭐냐? 두 가지 방법으로 대한민국을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는 낡은 좌익 이념을 가지고 와서 태극적으로 가진 사람과 덜 가진 사람, 강북 사람, 강남 사람, 서울 사는 사람, 지방 사람 이렇게 가르면서 태극적으로 계층적으로 분열시키고 김대중이가 나와서 다시 지역주의적으로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야말로 수구 좌익 사이비 반역 세력입니다. 대한민국과 김정일에서 김정일이 대결하는데 누구 편에 쓸 것이냐 하는 선택의 날이 왔을 때 두 사람은 대한민국 편에 서지 않고 김정일 편에 서겠다고 다짐을 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에 대한 선전포고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아직 어립니다. 어리기 때문에 노무현이는 사기적인 수법으로 그 어린 민주주의를 추행하고 정권을 잡았습니다. 정권 사기단이 되었습니다. 다시 이 어린 민주주의가 내년에 추행을 당하고 또 이상한 정권을 만들어낼 것이냐, 그것은 오로지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에서 공무원 집단입니다. 지금 윤광웅이라는 자가 보여주는 행태대로 우리나라의 군대와 경찰이 좌파 이적 대통령과 그 정치 집단한테 끌려간다면 최악의 경우에 우리 경찰과 우리 국군이 반역자의 편에 서서 총을 국민들을 향해서 대한민국을 향해서 겨눌 수도 있습니다. 이제 김정일, 김대중, 노무현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선전포고를 했다는 것은 자기들도 목숨을 걸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박근혜 씨도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김정일 만나서 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대북 특사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
이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이명박 씨 운하 이야기 좋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있어야 운하가 뚫릴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없는 남북 운하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명박 씨도 여기에 나와야 됩니다. 손학규 씨는 민생 시찰을 그만두고 여기 와서 애국의 민심 시찰을 해야 됩니다. 저 다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전쟁하자는 이야기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러면 항복하자는 이야기냐? 6.25 때 남침했을 때 국군이 이승만 대통령이 항복하지 않았다고 원한에 삼으신 자들이 지금 노무현 김대중 세력 아닙니까? 국가는 전쟁을 해야 할 때는 전쟁을 해야 됩니다. 전쟁을 결심할 수 없는 나라는 그건 국가가 아니고 협회입니다. 협회. 대한민국은 협회가 아니에요. 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이 자유통일을 넘어서 인류국가로 가는 새로운 지평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용기를 가지고 진실을 믿고 헌법을 우리의 칼로서 무기로서 이용하면서 다 같이 서로 격려하면서 승리의 길로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